없었는데? 왜?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. 그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. 무슨 소리야, 그게?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이모, 혹시 그이 만났어? 이모! 그래, 내가 찾아갔었다. 정말, 이모가 거긴 왜 가? 가서 무슨 말을 한 건데? 너 알아놓은 거 보고 참을 수가 있어야지. 그래서 찾아갔었어. 박서방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. 이모, 왜 그래? 난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. 그게 나 죽이는 일인 거왜 몰라? 나 어떻게, 이제 어떡하면 윤주야. 여보, 돌아가. 나랑 얘기 좀 해요.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. 여보,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? 모든 걸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당신이 없는 게 뭐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날 바보로 만들어 놓고 보면서 즐기는 거야? 그래? 아니라니까. 그럼 왜? 당신이나 나는 아이를 갖는데 아무 상관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말 했어? 왜? 내가 못 가져서 그래, 내가. 내가 이상이 있대. 어떻게 손윤주가 그럴 수 있어? 인정할 수 없었어. 받아들이기 힘들었어. 참을 수가 없었어.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? 꽤 됐어. 여기 내려와서도 검사 계속 받으러 다녔었어. 그 희망 없는 검사 계속 받으러 다니는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? 숨길 거 숨겼어야지. 당신 잃을까 봐. 당신이 나 떠날까 봐. 그동안 당신을 괴롭힌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힌 거였어요. 당신이 괴로워하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. 멈춰지지가 않았어. 여보, 미안해요. 나 당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. 믿어줘요, 여보. 당신 정말. 이제 안 그럴게.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줘요. 나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.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잖아요. 부탁이야. 나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. 제발. 자네 들어온 거야? 그럼 보면 몰라? 죄송합니다 이모님. 자네 이모 나 쉬고 싶어. 나중에 얘기해. 응? 그래.
여기가 당신 집이야.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요. 겁났어. 당신이 나 영원히 떠날까봐. 당신 정말 이내 싫어요? 당신 뜻대로 해. 정말이죠, 당신? 응. 이내 방을 꾸며야겠어요. 아주 이쁘게 꾸밀게요. 그러니까 여보 어디가? 수련아! 수련아! 수련아 수련아 아무것도 아니야. 승남이 옷 만드는 거야? 아, 이네 거예요. 보내기 전에 옷 한 벌 해주고 싶어서. 주말에 아빠 될 사람도 만난다는데. 당신도 나갈 거야? 그럴까 하는데.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. 가면 박동혁이를 만날 건데. 자, 다 됐다. 할머니, 자주 놀러와도 되죠? 그럼. 근데 거기 가면 피아노 아줌마랑 아저씨랑 너무 재밌어서 할머니 금세 잊을걸? 아니에요. 이네 안 그래요. 내가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예요. 할머니도 이네 잊지 않을 거야. 우리 이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할머니. 미안하다, 보배야. 지난 일들은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부디 새 아빠, 새 엄마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커야 한다. 여보, 당신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. 지금요? 윤주 씨가 나도 같이 오라 그랬는데 갔다 와서 가면 안 돼요? 거기 당신이 꼭 가야 할 자리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. 아줌마! 이내야. 저기 승남 엄마도 가는 거지? 사장님 나도 가면 안 될까요? 나도요 이내 아빠 될 사람 보고 싶은데. 아유 궁금할 것도 많네요. 서두르자. 엄마 난 못 갈 것 같아. 왜요, 아줌마? 그게 우서방이 어딜 좀...